자, 시각이 10시 32분입니다. 자, 오늘도 주가가 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4포인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주에는 살짝 마이너스가 있었죠. 자, 마이너스가 나오면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또 이 앞에도 그렇고 여기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들 올해 장세, 2023년도 장세는 2022년도와는 다르다. 올해는 꼭 여러분들이 대박을 터뜨리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실을 하셨다면 그 손실 부분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자리가 온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랬는데 이미 새해 복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성비 높은 거 발의 방향이죠. 발의 방향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은 어땠나요? 작년 이럴 때는 주가가 하향했죠. 이거는 월초 대비만 하향한 게 아니라 연봉상 은봉이죠. 여기 연봉을 그려보면 여기가 연초 주가고요. 여기가 연말 주가죠. 어떻게 된 건가요? 밀리면서 끝난 거죠. 이렇게 은봉으로. 주가가 하단으로 내려가는 은봉 구간에서 주가가 끝난 거고요. 일단 올해는 먼저 양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패턴을 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상방 패턴, 소위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줘야 됩니다. 파동은 N자형을 얘기하는 거죠. 아직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추세가 돌려놓은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제법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작년에 연봉이 은봉의 영역권도 있었는데 올해 연봉이 일단 양봉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첫 단추고요. 두 번째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보시면은 국내 증시는 상승장이 31개월, 하락장은 18개월인데 고점대가 6월달이죠. 그러면 이미 18개월을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기간상으로도 바닥점에 돌아있고 특히 우리만 혼자 갈 수 없거든요. 미국이 뒷받침 돼주어야 우리가 제대로 상승단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랑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락이 1년 반 정도 하락장이지만 미국은 13개월, 약 1년 정도면 되거든요. 얘들은 고점이 작년 1월 때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얼추 13개월 정도 돌기 때문에 미국 증시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발의 방향의 위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월초 양봉일 때 얘들도 월초 대비 양봉이어야 의미가 있는데 얘는 지금 여전히 우상향입니다. 물론 여기 지금 조짐하는 건 인텔의 실적 거래인지 이런 것 때문에 조짐하고 있지만 일단 얘들도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올해 2023년도는 누차 이렇게 강조했던 대로 작년의 주가와는 다르다. 꼭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 놓으셔야 된다. 여기 지금 보시면 다소 변동성이 나타난 이유. 하지만 매도 하락 구간은 저가 매수. 이렇게 2023년도 돈 벌어야 되는 이유. 여기도 보세요. 2023년장과 2022년장이 서로 다른 이유. 뭐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쭉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주가 흐름은 올해 다른 패턴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바탕입니다. 근데 오늘 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장을 보면 정말 제법 많이 올라와 있죠? 오늘 너 올라갈 때 너 어디까지 갈래? 라고 얘가 포켓증을 때려보면, 오늘도 여전히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간 모습을 줬는데요. 나는 오늘 올라가면 329.00과 329.50 사이 올라가. 근데 이쪽을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이쪽을 보시면은, 주가가 참 재밌게 그 라인까지도 갖다 놓는 모습을 줬죠. 329.30인데요. 여기 요 구간까지 주가가 위로 올라갔었죠. 아, 참 정확합니다. 그죠. 요 사이에서 얘가 딱 멈췄어요. 얘는 매도가 없는 장입니다. 얘가 매수의 올킬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얘가. 이게 매수의 올킬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얘가 조종다운 조종을 주려면 30의 5가 최소한 쌍봉을 줘야 돼요. 얘는 이게 밀려도 이건 외봉이잖아요. 이렇게 쌍봉, 오띵띵을 줘야 조종다운 조종을 주고 그게 아니면 내려가면 여전히 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올라갈 땐 내가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은 괜찮지만 밑으로 말했을 땐 조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얘는 여기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어요. 얘가 완전 꺾을 때 얘가 녹턴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직 녹턴의 모습은 아닌 거
계속 아시죠? 들으셨던 분들. 최소한 녹색이 쌍봇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복잡은 그냥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아, 얘는 지금 발의 방향이 우상향하고 있구나. 끝. 예. 그게 다예요. 근데 미국이 동방향이 있구나. 됐습니까? 우리가 매수의 기회를 세 번 다 잡아낸 건 아시죠? 아, 저희가 매수라고 외쳤던 99구간서부터 주가는 강한 V자형 반등을 주기 시작하고 있고, 특히 이 구간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5대 5의 AR 구간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갔다가 안 올라갈 것을 1도 의심하지 않는다. 결국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꼭 여러분들은 대박을 터트리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가운데서 어떤 종목군들이 우리가 공략해야 될 종목군의 명단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 종목군들은 골고루 보십시오. 뭐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저희가 세트했던 종목군에서 정말 대박을 주는 종목군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움직였던 종목군들 중에서 탄력적인 그 종목의 모습을 본다면은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줬던 종목이죠. 예, 뭐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 이건 뭐 이미 더블 이상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아, 그죠? 여기에 뭐 나머지 종목군들도 보시면은 올세 임플란트 같은 경우 제가 두 번 연속 나갔던 종목이죠.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군 중 하나였었죠. 아, 이렇게 쭉쭉쭉 뻗어올라간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흔들거렸다가 다시 하단에서부터 상단 올라간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뭔가가 올라가다 조정받을 때 내가 쏴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아, 그 내가 쏠 만한 종목군단들, 그런 종목군단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상방향의 모습을 갖고 있는 종목군단들이 현재 타이밍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뒤따르는 종목군단들, 또 그런 종목에서 눌목을 주는 종목군단들, 그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하단 조정을 줬을 때는 계속해서 공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아, 조정을 줬다가도 강하게 올라간 종목군들은 바로 그러한 종목군 중에서 끼는 종목군의 모습을 주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조정받았다가 뭐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잘 이렇게 점검해 가시면서 배팅을 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단들은 하락 조정을 줄 때는 계속해서 모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루트루닉 같은 거는 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스타일 종목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SM 같은 것도 조정받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명단들을 쭉 보셨다가 상향선의 모습을 타고 있는 종목군인데 조정을 주고 있다 그러면은 적점에서 배팅입니다. 또 어제 강했다가 오늘은 뭐 천보니 뭐 이런 것들 조정을 주고 있죠. LNF도 조정을 주고 있었고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엔캠도 그렇고 여기 TMC 뭐 이런 것들 다만 마이너스 이렇게 4% 이상인 종목은 종가에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보 마그네틱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오플로 같은 경우는 역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월체 대비 우상향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들을 보셨다가 조정을 줄 때 배팅 전략을 구사하시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걸 읽게 됩니다. 지금처럼 종합이 위로 나가니까 전체 시가총액은 위로 나가고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샀을 때 역시 얘는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지난달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난달은 주가가 위에서도 꺾어지는 장이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줄어든 장이었죠. 이때 내가 매매를 조심하는 거고요. 지금은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장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저가 끝에 매수가 형성되는 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 달에 도대체 어떤 종목군단들이 무게 중심에서 상방향의 모습을 보여주느냐라는 겁니다. 그들 종목군단들이 내가 바로 지금의 장세에서 소위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움직인 종목군들은 바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보셨다가 위로 고점 돌파했다. 그래? 그럼 내가 조정 줄 때 롱담에 쉬실 때는 그런 종목군들은 매수의 중심이 있는 거죠. 자, 올해 1등 종목은 뭐 레인보우입니다. 이건 위에서 한번 꺾어지기 때문에 다시 밑에서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89,100원이었죠. 이건 지금 저희가 대략 한 10만 원대가 가격 마디존이기 때문에 거기 가까이 갈 때는 일부 호흡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주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군에서 볼게요. 소트룩스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올라갔죠. 그죠? 꾸준하게. 월초 대비 장대양봉 혹은 흑산병 아니면 고점 두 번 돌파하는 양은양 패턴 이런 종목이고요. 바이브 컴퍼니도 그런 모습 위로 올라갔었죠. 그죠? 수산 INT 이거 아주 익숙한 종목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스임플란트는 정말 멋지게 올라갔던 종목군이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고용아트리온 종목군도 꾸준하죠. 이렇게 22 쌍봉에다가 장대한 모 주는 것들은 어떤 종목이었냐면 바로 세력의 알바키 패트에다랐습니다. 요건 느리지만 천천히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라는 말씀이었어요. DOE도 많이 올라갔죠. 그죠? 하단에서 물론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우선 조정을 받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 꾸준하게 월간 대비로 보면 이 상승이 꾸준합니다. 자아전자가 뭐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로봇주들, 그 다음에 소부장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일부 은행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역시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역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부장 종목군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최소한 20선이 쌍바닥 이상에서 뻗어올라는 종목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시면 요번에 종합주가지수가 강하게 튕겨 올라갔잖아요. 종합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하단에서는 내가 땐 06500, 특히 20선이 쌍 받을 때는 12630보다 더 좋은 추춘주는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걸 잘 읽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강한 추춘주는 없는 겁니다. 종합이 사람지였을 때 과연 몇 번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요번에 잘하신 분들을 계좌 수익이 얼마 될까요? 보십시오. 얘가 지금 이렇게 12630, 얘가 20선 쌍 받을 때 TK를 써야 된다 그러는데 얘가 요번 달에 상승률이 얼마냐면, 전달 대비 상승률이 얼마냐면, 한번 보세요. 상승률이 무려 26%입니다. 어마어마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얘는 이미 종목이 분산 투자에 되는 걸 마치기 때문에, 이게 ETF 유력인 겁니다. 그럼 얘가 1배수라고 하더라도 13%. 그리고 얘가 처음에는 1배수, 2선 위에 내가 2배수 쌌으면 최소한 한 20% 정도 내외의 순위로 올 수 있었겠죠. 이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 얘는 약가거든요. 본격적으로 종합주가가 상승할 때 나는 어디다가 배팅을 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은 저희 회원님용 방송이었죠. 이분들이 지금 이를 종목, 이를 걸 가지고 매매하고 있습니다. 또 얘가 추석 여기 연휴 전에 양매수를 간 거 대박 주고 있죠. 이게 양매수도 내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건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 인증샷 올려놓은 걸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처음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야, 나는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것들도 있구나. 내가 알면 최소한 1년에 여기 보시면 쭉 뭐 그죠? 아마 여러분들 그 공방할 때 많이 익숙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 보십시오. 여기 아이디 쭉 한번 보시죠. 여기 다들 양매수를 가셔서 굉장히 행복하시죠? 여기 이렇게 양매수를 보셔서 이렇게 내가 매매할 때 어떻게 배팅을 쓰는가. 여기 뭐 12630 이런 것들도 인지작도 쭉 올라와 있네요. 내가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첫 스타트를 상당히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왜 내가 큰 수익을 올려야 되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FOMC가 있고요. 지금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위아래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왔다 갔다 할 뿐이고 현재 어쨌든 흐름은 요번 달 흐름은 우상향 중이겠고요. 그 다음에는 조정다운 조정을 주려면 최소한 5일선을 깨야 되잖아요. 5일선을 깨려면 얘가 30분에서 30, 60까지 동급 아닙니까? 그럼 저 30에 5 정도가 아니라 20이 쌍보 줘야 되는데 얘 내려와도 외봉이잖아요. 그럼 얘 무슨 뜻일까요? 내려갈 때마다 여전히 매수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따른 거죠. 여러분들 올해 정말 대박나십시오. 자, 저는 이제 제가 계속 미국에서 방송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사실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특집 방송이 여러분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9시 반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내가 올해 2023년도에 수익 내는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는 법을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